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약간 엇갈렸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의 발사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공급망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 분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지만 실적이 계속 좋지 않다. 실적을 보면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더 상승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용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겠는데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차장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긍정 이야기죠, 긍정. 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항공기라든가 항공기 부품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일단 방산 관련주로 묶인 항공주들, 어떤 그런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거의 가고 있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우주 쪽으로 조금 더 테마가 실리는 종목들은 그동안 좀 쉬었죠. 그랬는데 작년 12월부터는 다시금 밸류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면서 주가가 상단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새로 정부가 이제 시작이 5월 10일부터 업무 개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110개 운영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세 번째였나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좀 자극을 받아서 주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기업의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상 현재 시총 1,800억은 약간 조금 과다한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그러게요.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UAM 얘기가 나왔죠. 도심항공교통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작년에 영국 스카이포츠 쪽하고 UAM 사업을 위한 한국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가 도서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런 쪽들에서 화물 드론의 상업화, 그리고 드론 관광 인프라 개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운항하고 기체 조립 분야에서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또 발표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대우건설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 도심항공교통의 이착륙장의 개발을 추진하는 거예요. 공간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착륙장을 개발하는데 대우건설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대우건설이 투자한 아스트로X라고 있는데 이게 수륙양용 PAV라고 개인 항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단어가 좀 많이 나오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우건설에서 이미 투자한 아스트라X의 지분을 30% 인수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다각도로 M&A까지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에어버스사에서 A330, A320 기종의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성공 사례로 발표가 되면서 국내 회사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이 기업이 단 두 개만 지금 초청 발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에어버스 쪽에서 관련 수주가 20년 한 해에만 2,600억이 나왔고요. 21년도에 1,200억이 나오면서 총 3,800억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조금 악화된 부분들이 있지만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연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우주라든가 항공 쪽으로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크게 커나갈 수 있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사용관 차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왜 못 간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꿀까요? 네. 일단 지금 항공기 부품 관련된 쪽에서 강자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서 차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정부 정책 중에서 또 하나 잠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네.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을 체결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의 방산물자를 납품할 수 있다. 원래는 지금 미국산 우선 구매 법령에 따라서 미국 걸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예외를 보여줄 수 있는 법령이다 보니까 이게 체결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납품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앞서 성장성과 앞으로 PAV, 뭐 UAM 다 좋긴 한데 네. 실적이 왜 갈수록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느냐?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좀 불만이고요. 게다가 또 재무 구조를 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300%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수주 잔고 이렇게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 네. 1분기부터 실적 변화 그럼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된 다음에 진입해도 늦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따라가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에 이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감은 사영관 차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실적이 이제 좀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자세하게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